안녕하세요.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아라입니다.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그 기능학 세션에서 항노화에 대한 얘기, 어떻게 하면 좀비세를 좀 없애서 건강한 노후로 보낼 수 있을까,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식생활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운동을 하실 때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요.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작심 7일 프로젝트 하면서 저한테 또 많이 이제 물어들 보시는 게왜 우유 유제품을 먹지 말라고 하냐, 우유를 먹어야 단백질을 먹을 수 있지 않냐,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,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, 특별히 이제 또 몸을 만드시려는 남성분들이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지 말라고 하면 또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대체 식품으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있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고,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단백질을 잘 만들려고 하는 그 머슬 프로틴 신세시스라고 말을 하는데, 아무튼 그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돼 있고요. 음식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하면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한 24시간까지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뭐 3, 4시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돼야지 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근육량을 얻을 수 있는데,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런 밀크, 그러니까 우유, 또 우유에 들어있는 휘 프로테인이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지수가 훨씬 높아요. 달걀, 밀크, 휘, 카제인 이런 것들이 다 높고, 그 밑에 있는 소이나 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식물성들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, 마찬가지로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훨씬 더그 이제 동물성 단백질 쪽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기는 해요.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식물성 프로틴으로 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이에요. 사실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한건 아니고요. 이거는 완두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완두콩 파우더, 피 프로틴.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논문 자료에서 보면은 이피 프로테인이 휘 프로테인, 그 우유에 들어있는 그 유청 단백질만큼 근육을 잘 만들어준다는 문헌들도 많이 있었고요. 지난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텐데, 우유 단백질 중에서 사실 류신이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, 여러 가지로. 근데 그 류신의 함량은 적지만 다른 단백질, 뭐 아르기닌이나 글라이신 이런 거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서, 사실 류신이 근육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안 좋은 점이 있어서, 이피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류신의 함량은 좀 적고 다른 아미노산들은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요. 이제 소이는 이제 콩, 우리가 아는 그 대두, 피는 완두콩, 그 녹색 콩이거든요. 소이랑 피를 비교를 많이 해요. 사실 소이가 완두콩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라 원장은 왜 피프로테인을 먹느냐? 피프로테인이 이런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게 조금 노출이 덜하다고 돼 있으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GMO도 없고,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피프로테인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또 이제 지금 당장 피 프로틴을 막 찾아서 그거를 주구장창 드시려고 하실까봐,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휘 프로틴 같은 유청 단백질을 먹으시는 분들이 뭔가 대체로 식품 유래 단백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말씀이고요. 기본적으로는 식생활에서 알러지가 없는 한 평소에 식생활에서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. 뭐 콩이나 생선 선이나 간혹은 건강한 닭고기나 소고기, 돼지고기 이런 것도 좀 드셔도 좋고요. 뭔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고 운동을 한 전후에 효율적으로 보충을 할 때는 저는 스무디 같이 만들어서 먹거든요. 이런 피 프로틴 넣어서 그런 경우에 활용하시라고 오늘 한번 다뤄드렸습니다.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, 운동을 한 전후에 요거를 넣어서 야채 많이 넣어서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. 평상시에는 사실 매 끼니 어떻게든 단백질을 좀 보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달걀이나 콩이나 또뭐 견과류나 또 야채에도 사실은 이런 단백질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프로테인을 좀 넉넉히 드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
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우리가 살면서 먹을 수 있는 끼니는 정해져 있는데 그 한 끼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소중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 끼가 될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을 망치는 그런 한 끼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. 여러분도 그런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선택에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.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.